같은데 그 12시 넘어가면서 막 29일이나 24일, 1월 1일 다 똑같은 날이잖아. 무슨 소리야 수윤님, 왜 똑같은 날이야? 왜 다른 날인데? 그냥 평범한 일요일이구만. 아직까지 산타 믿어? 안 믿잖아! 산타 있어! 왜 근데 나한테 아니 언니 언니! 언니 일요일에 번화가만 나가봐. 늙어서 진짜 그냥 분위기 자체가 다른데 뭐가 연대와 똑같은 일이야. 아니 순익님은 진짜 시골에 짱박혀 살아서 번화가 걸리면 3시간 차 타고 나가야 된다니까. 아니 막 아니야.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이런 데만 가도 막 체리가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차 타고 3시간이라고. 아니라고. 그리고 수인씨는 그 차도 없어가지고 겨울 비 타고 가야 돼서 더 오래 걸려. 아니라고. 아니 시간밖에 안 걸린다. 아니 뭐 어디 수인이 산 속에 있어? 수인 씨 외출 루틴이 그거잖아. 집 앞에 나 집 앞에 나와가지고 엄지 손가락 들고 있으면 이제 어 밭에 가던 할아버지들이 어타 하고 경운기 태워주신다고. 저희 집 앞에 지하철 있어요. 나름 언니 그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가면은 이제 예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 해놨대. 근데 거기서 두 시간 걸렸다고 내가 진짜로. 아니야 한 시간밖에 안 걸려. 언니 한번 가봐. 아니 언니가 한번 가보라고. 여느 때와 같은 일요일이 아니라는 걸 언니도 느껴봐야지.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사람 좀 조금만 갈게. 와 알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었네. 아 씨발 간대겠다. 주소 불러봐. 씨발 저 집에 집 다 부숴봐야겠다. 저 씨발 아지트.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여기 은행 집이야. 야 주소 불러봐. 저기 씨발 방구로. 아니 내가 방구로 부술게 가서 씨발 맞다 하나 들고. 순님 집에다 뭘 숨겨놨길래 시발.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 방구를 부셔놔야지 저 새끼 밖에 나오지. 저 방구 만들어놨어. 아니 저 새끼 진짜 강제로 그 수도권으로 꺼내 와야 돼. 저거 좀 심해 요즘. 너브라 나도 밖에 잘 안 나가는데 나도 좀 그렇게 막 해주면 안 돼? 뭐. 아니 형은 안 심해. 형은 많이 다 해봤잖아. 저러다 안 해보고 저러고 있다고. 많이 해봤잖아 뭐. 뭐 많이 뭘 해봤는데 내가. 나도 맨날 하잖아. 내가 뭘 많이 했는데 언제 닮았는데 우리랑 앞에 조를 붙이세요. 바깥 생활 바깥 생활 7개월째 술도 안 먹고 해? 아니 그니까 바깥 아, 생활을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 아니 야 대놓고 다, 그 단어 말해. 아, 그니까 20살 이후로. 아니 피면 솔직히 너 여태까지 살면서 많이 해봤잖아. 뭐를? 아, 연애 많이 해봤잖아. 연애 순이는 연애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 했어. 저는 연애가 문제가 아니야. 방금 오랜만에 진지하게 걱정되는 실제 톤 나왔어. 저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진짜 성격이 좀 문제야. 근데 나는 핑메 형도 연애 문제 아니야. 저는 일단 생존이 목적이야. 아 근데 순이님 남자친구 생기면 뭐해. 저 방공호 때문에 문제라서 또 안 나오는데 오늘 뭐사 진지하네. 저것 때문에 헤어지는데. 아니, 근데 난 진짜 순이 누나가 진짜 걱정돼. 막 히키코모리 시켜도 될 것 같아. 카톡하기 귀찮아서 헤어졌어. 그런 게 아니라 히키코모리야. 시원이야 얘들아. 아 이걸 근데 아거야 내가 팩트 알려줄게. 카톡이 귀찮아서 헤어지는 사람인데 씨. 너무 그 집안에만 있으면은 개밥 신내나. 신내 날 것 같아. 아 맞긴 해. 아니 개밥도 있어. 소나 집에 멍멍이 있잖아. 고양이도 한 마리 더 키울까 싶기도 하고. 금니 있어 금니. 아 그러니까 못 나오지 자꾸 고양이 계속 아니, 누나 늘리고 진짜 늘리고. 그만해. 아니 언니 지스타 가서 루미 걱정된다고 울었었단 말이야. 루미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걸. 좀 사고 좀 치고 싶은데 자꾸 주인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수익나 얘기 나오니까 좀 뭔가 짠하네 분위기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많아 은근히. 그래 언니는 그게 성향에 맞는 걸 거야. 어 아니, 집에 자기 취향을 취미 만들어 놓고 성향을 바꿔야 돼. 아 남자친구를 내 집에 부르면 되잖아. 근데 서른 두 살까지 집에만 있는 건 집에만 아니, 있는데 남자친구 집에 부를 남자친구가 어디서 생기는데. 뭐 메이플 할 거야? 뭐 토크원 가서 사길래? 안돼 잘 어울린다. 아 진짜 팩폭으로 때리지 말라고. 아 그 여기 혹시 집에 오신 남자분 있으신? 그렇게 구해도 되는 거 맞아? 아니 그렇게 구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도 배달, 배달을 시켜요. 아니, 그러면 아 아가씨 좋은 생각 왔어. 토커가 생겼어 토커가. 11주년으로 수익나 그 결혼상담 그 해외에서 그거 하는 컨텐츠나 찍자. 해외에서? 수익님 그 신랑감 찾기 컨텐츠 한번 하던가. 그래 그런 거를 한번 하자. 야 진짜 공지 올려서. 야 진짜 근데 의미 있다 진짜. 근데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뭔 상관이야. 아니 원해 원해 원하는 거야 그거. 일단 결혼하고 보자 갑자기? 그 뒤에 생각해. 뭐 아바타 소개팅 열자. 시청자 참여 컨텐츠로 해야 돼. 아, 찾기가 어려워. 데이모시 참여 컨텐츠로다가 순잉 신랑감 찾기. 아 내가 볼 땐 수인님은 좀 양아치를 사귀어야 돼. 쓰레기 말고.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살짝 재활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바퀴가 어? 하나만 있어 바닥에. 어? 딱 그 정도. 그리고? 너무 쓰레기는 아니고. 아니 이제 더 쓰레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시미 칼 항상 들고 다니고 이 정도가 진짜 쓰레기고. 머싸야, 너가 정의하는 건 나쁜 남자가 아니라 나쁜 새끼야. 수인님은 약간 좀 나쁜 새끼가 필요해. 이거 약간 데이트하자 했을 때 수인님이 아 싫어 귀찮아라고 했을 때 어 그래 하는 사람 말고 아, 나와 약간 이런 느낌? 머시댕이 잡고 약간 집에서 데이트하고 싶어 하면 집에다가 주변 사람들 다 부른 다음에 파티하는 거야. 누나 너무 착한 남자만 만났어. 약간 어 야생 동물을 만나야 돼. 아니 인천 구치소에 많아. 인천 구치소에 잡았잖아. 칙을 만나야 돼. 미칠 듯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칠 듯이 좋아하는 완전 착한 남자보다 조금 와일드하고 주도적인 협박하고 안 나오면 나 죽을 거야. 어? 어? 뭐쌤 그거는 좀 범죄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칼이 장난감 칼이야. 유머 감각까지. 유머 감각. 찌르면 들어가는 그 스프링 칼 그런 거. 야 그 정도면 개꿀 남잔데? 그러면 진짜 대규모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 핑맹형 친구들 많지 않아? 내 친구 중에는 실제 칼 들고 있는 애가 많다는 거야. 장난감 칼 들고 있다는 거야. 아 장난감 칼. 장난감 칼은 한 번도 못 보겠는데 실제 칼 한 번쯤 본 것 같기도 하고. 안돼 아니야 못 보고.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친구 중에 셰프가 있고 카페 사장한 애도 있고 얼마 전에 헬스장 연애도 있어. 요식업. 그러면 프로그램명 일단 결혼할게요로 정할게. 수인아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말하면 그 사람 싫다 해도 핑맨이 협박해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그거는 예 그리고 1등 상금이 순익인데 2등 상금으로 좀 돈을 걸자. 다 돈보잖아. 다 돈보다니. 수인이 선택할 수도 있지. 어? 나도 야. 돈이나 남자냐 선택하게 해줘. 아, 돈 선택할 거잖아. 야, 우리 대규모 한번 찍어보자. 이거 대규모 컨텐츠 한번 해보자. 사진 보고 이거 다 봐야 돼. 직업 편황.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와, 진짜 결혼시키려고? 와. 그래. 그러라고 했다 분명. 조심해. 진짜 원하는 것 같긴 해. 평생 혼자 살 생각인가 봐. 나 말고 악어님이나 하자. 악어는 안 하는 거지. 청담동 가가지고 만두 먹으면 씨발 옆자리에서 나 만두 한 잔 먹어도 될까 하면서 여자가 와. 아니, 만두 이렇게 입에 물고 있으면 한 명 이제 반 먹으러 와. 아니면 네. 수인님 서울 와가지고 상담 한번 받자.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얘들아. 괜찮아. 우리가 안 괜찮다니까? 나도 이렇게 커버려 누나 괜찮아. 양심이 터졌다. 양심이 터졌다고? 나 이제 전 여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너무 많아서? 나는 생각 나는데. 그러네. 아 실수로 찔러버렸네. 아 형 나는 생각 나는데 그 사람. 신년아. 이름 기억 안 나면 내가 알려줄까? 안 해 괜찮아. 몇 번째? 4-3? 아니 뭐... 18-2가 생각이 안 나. 18-2면 존내 많았네. 18-2면 하하 나는 생각 많은데.